이번 시간에는 추석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밝은 색으로 크게 원을 그립니다. 크기와 모양을 달리하여 여러 가지 나뭇잎을 그려볼게요. 같은 모양을 원위에 두세 개씩 그려주세요. 도토리, 감, 열매 등 추석과 가을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을 그려주세요. 가운데에 글씨도 이쁘게 큼직하게 써주세요. 흰 종이에 미리 연습한 뒤 적으면 더 좋습니다. 붉은색, 갈색, 고동색, 노란색 등을 주로 사용하여 칠해보세요. 글자 위에 보름달이 연상되도록 노란색으로 칠해줬습니다. 둥근 달을 크게 그려봅니다. 색연필로 한 번에 해도 되고 연필로 그린 뒤 색연필로 칠해도 좋습니다. 꼼꼼하게 색칠해 주세요. 빈 종이에 글씨를 여러 번 연습한 뒤 적어 주세요. 만약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달 그림을 오려서 빈 종이에 붙인 뒤 다시 적으면 됩니다. 글을 먼저 적은 뒤 글이 마음에 들면 달 그림을 오려 붙여도 되겠네요. 다 잘 될 거야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적어서 붙였습니다.